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나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도우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하고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그 헝다그룹이 다시 좀 개장하고 네. 주가 빠지면서 지수가 약간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또 잘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멘토님은 네. 이번 사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벤트죠.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잖아요. 테이퍼링 맞아요. 미국 증시도 테이퍼링 이벤트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나니까 미증시가 또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채권 쪽보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오히려 긴축이 진행되고 또 활발해지는 흐름을 보여주듯이 하나의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지만 뭐 부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이 판단하고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역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매력이 올 거니까 또 매수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기회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 사태로 인해서 기업적인 큰 리스크가 발생돼서 문제가 오는 것보다도 이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매도에 나서면서 기업의 매도가 그 주가의 매도가 나오는 하락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위축된 공포의 매물이죠. 공포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빠지는 시세적인 영향이 클 거고 그 초반에 빠질 때 흐름에서는 거래가 많지 않게 빠질 것이고 분명히 하단에서 매수 심리가 들어올 때는 다시 또 거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또 반복되는 그러니까 역시 지지대가 나올 때 거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하락성이 나타날 때 내가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일단 현금성 기회를 잡을 현금을 부족하다라면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요. 꼭 뭐 현금을 다 확보해서 이번에 떨어진다라면 기회를 다 잡아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존에 들고 있는 게 이미 마이너스 일부 이 시장 자체가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가 잡혀져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손절하고 다 내려가야 되냐 안 빠지면 어떡하냐라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역시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 그 영향이 미미하듯이 현재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단발성 흐름에서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왜냐하면 지금 내려온다는 건 제가 얘기 드리고 있지만 많은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공포보다는 싸면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큰 시장의 흐름이고 현금 들고 기다린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 1년 정도 가까이 현금 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내려오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사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헝다그룹 자체적인 부도 위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차라리 오히려 여기서 터뜨리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오늘 시장의 성은 중국 증시도 헝다그룹 자체 종목만 빠지게 일부 그 개파라고 보여지면서 하락성을 보여줬지 일본 니케이 지수라든지 중국 증시 자체적으로 큰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 역시 혼조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오늘 사상 최대 이제 또 확진자가 또 나오는 2,400명대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 영향이 오히려 시장의 위축을 좀 더 주고 있는 것도 일부 반영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믹스가 되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쪽보다는 팔자 쪽이 많으니까 그 힘이 자꾸 올라가는 흐름을 누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부분에 외국인들은 혼조세 팔지도 않고 현물 쪽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흐름이지 전체적으로 매도로 압박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들의 순매수도 크지도 않고요. 기관도 매도가 크지 않는 혼조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흐름에서는 큰 대형보다는 좀 관망하고 기다려주고 어느 정도 내가 시세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은 분할 매도로 항상 한 번에 큰 수익이 갈 때까지 기다려서 다 수익을 줘. 계좌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그 빨간불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빨간불에 이익을 챙겨야 완성형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익을 좀 챙겨가는 분할 매도를 좀 하시고요. 내려오는 거는 역시 또 분할 매수하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만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면 저는 이번 시장의 흐름에서 변곡에서 분명 변곡점이 한번 나타날 텐데 그 변곡점에서 아래쪽으로 가든 위쪽으로 가든 둘 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대형적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만 좀 생각하고 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혀 볼 필요 없다. 저는 내려가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현재 관점을 유지하면서 보고요. 현재 관점이 중요하겠죠. 현재 관점은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 미국이 2013년, 14년도 때도 똑같은 형태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테이퍼링이 6개월 동안 정도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헝다그룹 얘기가 또 리만
브라더스 그 리만 사태 때하고 좀 비슷하게 또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용이 비슷하죠. 하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 이후에 역시 우리는 극복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 기간 또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내려가서 올라올 때는 기회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런 걸 생각한다라면은 내려왔을 때 새로운 매수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건 회복을 한다라고 본다라면 좋은 기업과 안전한 기업, 그 제가 배당주 얘기도 했었고 안전한 기업을 선택하라는 이유가 분명히 올라올 거기 때문에 주도 산업을 들고 있으면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래 그런 쪽으로 보고 시장을 보고요. 국내 증시는 과거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로 봤었을 때도 그 미국 증시는 그 위에 눌림목이 있고 가파른 상승으로 계속 성장, 회복, 경기 회복의 신호로 판단하고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졌던 시점이었습니다. 역시 그때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권 장세로 계속 갔었고요. 그러니까 개별 장세로 행복성 흐름이 지속적으로 2022년 상반기라기보다 초까지는 흘러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별 대응과 그리고 이거는 기다린 자는 이기고 그 기다리지 못하고 손절하는 자는 또 새롭게 오르는 종목을 사서 또 기다리다가 또 손절하면 반복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다리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락폭을 무조건 기다려라, 손실을 버텨라 이런 게 아니라 투자의 과정을 이길 수 있는 투자의 과정, 내가 장기 투자하면 장기에 맞게끔 그 과정을 즐기고 내려왔을 때 사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지면 이 시장이 절대 뭐 공포성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항상 기회다 투자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공포는 투자자들이 가져서는 안 될 멘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항상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요. 저는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현재 관점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시장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매번 받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곡점이 오더라도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시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또 긍정적인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키스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4,120원에 10%입니다. 네, 14,120원에 10%. 이 종목은 네.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나요, 시청자님? 조금 길에 왔다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아, 예. 길에 내갔다가 지금 매수가 건설하는데 오늘 또 떨어지는데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키스트가 어제 좀 많이 올랐고 이제 네. 그 오징어 게임 덕분에 지금 다시 K-콘텐츠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코로나 피해주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반응도 있었고 키스트 같은 경우도 역시 드라마 제작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반기 갈수록 제가 상반기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하반기 갈수록 또 이 많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아 홀딩하고 매수 단가가 괜찮아서 홀딩하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화 드라마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뭐 깊이 들어가기에는 깊이 들어가도 그걸 활용해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 아니신 것 같고 약간 이 기업 자체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끼가 있고 그리고 이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섹터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 콘텐츠, 뭐 드라마 제작이나 미디어 쪽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하반기까지 갈 때 조금 내년 초까지 가는 시점에 제가 봤을 때 약간 저가 매수 쪽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 자체가 긍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이 기업만 따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은 없고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이벤트성은 뚜렷하진 않아요. 뭐 기사가 갑자기 나오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 재료가 반영되고 조정세에 있는데 역시 전체적인 분위기 상황에서 이 미디어 콘텐츠의 반등으로 인해서 같이 연계되면서 유수 기사가 나오는 게 통상적이다 보니까 통계가 그래요. 항상 그쪽 업종이 좋으면 업종의 분위기가 좋으면은 각 그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재료를 풀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요, 시세를.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가격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한 8, 9월 달에 사셨겠네요. 그렇죠?
8월 달에 사신 것 같은데 들고 계시고 올라오시면은 이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하락성에 항상 통계적인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익 구조가 확실하게 개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확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약간 옆으로 이런 박스권 흐름이 좀 강해요. 그 중심대가 요 가운데 갇혀져 있는 거니까 위쪽 상단에 올라오면 팔고 떨어지면 또 사야 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오면 한 16,000원대? 한 16,0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6,000원, 16,500원? 네, 그 좀 16,5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가격 정도 오면 이익을 한번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비중은요? 27,250원에 10%요. 네, 27,250원에 10%. 이 종목은 네. 언제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어제. 매수를 했는데요. 네. 오늘 조금 빠지니까 제가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예. 걱정되셔서 연락을 주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요즘 흐름이 일단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네. 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들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사는 날짜가 조금 좀 애매하네요. 아, 어제 예. 샀다라고 하니까 좀 주식을 모르니까 이제 이게 공포예요. 제가 맞아요. 얘기했던 이게 공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괜찮다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주식 잘 모르니까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경험도 없고 공포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악재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니까 공포가 반영되는 거죠. 저는 일단 홀딩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가지고 계세요. 올라가면 파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나쁜 기업은 산 건 아니고. 제가 그 본 게 31,000원까지를 본 것 같은데. 목표가를요? 네. 네, 그 31,000원을 본 건데 그 31,000원을 본 근거가 도대체 뭔지가 좀 궁금해요. 네. 매집도 좀 잘 돼 있고 네. TV에서 전반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한 1시간 정도 계속 한번 질문하면서 계속 가고 싶은데 시간상 그렇게 못하는데 네. 본인이 판단하는 매집에 대해서 그런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봤었나요? 그 매집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매집이 잘 돼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그냥 시세하고 거래가 많아서 매집이 잘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닌가요?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고 기관에 좀 샀다. 네. 그 외국인이 네. 사면은 시세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특히 대형주에서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그 당연한 거예요. 뭘 봐도요. 오늘 시세를 나고 있는 대형주가 한 3% 이상 올라가잖아요. 외국인이 네. 100% 사고 있어요. 아... 네, 100% 사고 있어.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어제 이 날짜로 보더라도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사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올라와서 위에서 팔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이 9월 14일부터 해서 15일부터 17일까지 샀는데 어제하고 오늘 팔았어요. 네. 그 네. 어제하고 오늘이 어떤 자리냐라고 하면은 어제 사신 자리가 많이 오른 게 아니죠. 그 전에 여기서 시세가 크게 나오고 거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을 때 이때 외국인들이 사고 여기 올라오고 난 뒤 어제하고 오늘을 매도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샀는 가격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나요? 근데 나는 여기 있어요. 다르죠? 네. 맞나요? 네, 이 차이점, 그러면 그들이 샀는 가격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끌어올렸던 가격대 밑에서 보면 좋겠죠. 그죠? 그럼 네. 여기 오면 사고 안 오면 안 산다. 나는 그들보다 비싸게 사기 싫다라고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아닌가요? 내려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도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안 사도 네. 되는 거예요, 주식은. 왜? 내가 가치적으로 좋은 자리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더 살 것 같, 내가 평당가를 추가적으로 더 사서 이 가격 아래로 낮추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사고 떨어지면 더 사면 돼요. 근데 애초에 그런 계획을 안 세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런 게 이제 준비의 차이인 거예요. 기준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다라면 지금 이 하락이 공포스러울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볼 이유도 없잖아요. 떨어지면 기분 좋게 웃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안 됐고의 차이인데 그 준비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가져가고 외국인들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언제 샀고 그들이 샀는 가격대가 어떤 영역에 있고 지금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들이 샀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고 그들이 파는 가격에 내가 산다? 그들이 파는 걸 내가 받아주는 거구나. 그럼 사지 말자. 이렇게 그냥 정해버리면 되죠. 이해되셨죠? 일단 내려오는 건 괜찮아요. 뭐 주가라는 게 항상 오르고 내리는 거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네. 건데 지금 하락상에 굳이 손절할 만한 진로는 아니고 제가 수소 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수소도 반도체처럼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갖추고 장비 만들고 소재해서 만들어내야 되듯이 역시 수소에 대한 사업도 플랜트라든지 화학 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설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 설계 쪽에서 네. 그 최대 수혜주가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이 될 거고 SOE라고 삼성물산이 수소에 대한 업무 협약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대로 수주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네. 봐요.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도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는 분위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니까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현금성 여유를 두고 미리 사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그들이 샀는 가격보다 내가 싸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 와도 안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2만 5천 원대 와도. 네. 왜? 지금 내가 위에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는 더 싸게 사야 여기 올 수 있잖아요. 평당가가. 이해되시죠? 여기 오는 네. 거는 그냥 기다리시고 더 내려오면은 밑에서는 조금씩 더 늘리셔도 돼요. 만약에 가격이 2만 2천 원대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은 연락을 한 번 더 두셔도 되고 그 가격대 오면은 한 번에 또 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덜렁 사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 사서 가져가시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한 3만 5천 원대까지 목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네. 거기까지 못 기다리겠다. 매수가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잘 판단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네이버요. 네, 네이버.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7,900원에 7%요. 예, 379,000원에 7%. 네, 예, 7%.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매수한 지가 꽤 되셔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권에 있어요, 그죠? 네. 네, 이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걱정이 되셔서 연락을 주셨을 것 같은데 네. 네이버는 그래도 카카오보다는 그나마 잘 선방을 했잖아요, 매출이. 네. 딱 40만 원 부근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선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카카오보다는. 네, 카카오보다는 네, 낫다라고 그죠. 보일 수 있는데 뭐 좀 따라가는 느낌이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도를 했다라면은 이익은 이미 챙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리에 팔아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고점에 못 팔아도 어깨 자리에는 분할 매도했더라면 지금 팔아도 어깨 자리에는 파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절반 정도 이익을 챙기는 게 어떨까요? 비중이 적다? 그리고 이익 났던 게 아까워서 못 팔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또 이익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5% 정도 이익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40만 원 떨어지 밑으로 떨어질까 혹시 팔고 네. 다시 사야 되나 싶어서요. 저는 절반만 팔고요. 네. 떨어지면 그 절반 팔았는 현금이 다시 생기고 이익금도 생기잖아요. 맞죠? 네네. 그러면 떨어지면은 지금 여기서 네. 다 팔고 다시 사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은 또 괜히 다 팔았다 하지 않을까요? 네. 맞죠, 네. 그죠? 그러니까 반틈만 파는 거예요.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는 올라갈 네. 수 있으니까 들고 있고, 네이버가 안 좋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한 번 더 네. 떨어지면 나는 이익을 챙겼으니까 나머지 다시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 단가도 떨어지고, 단가도 수정될 게 없는데 나는 그 안에 이익을 챙겼잖아요, 이미. 맞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뭐 다른 생각할 필요 없고 절반 매도하고요. 떨어지게 네. 되면은 매수가 부근 오면은 매수가 아래 네. 더 싸게 사는 게 좋겠죠. 매수가 아래로 가면 네. 더 늘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네. 또 기다려줘야 되니까 시간을 좀 기다려 천천히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절반의 이익은 챙기고 7%니까 한 네. 4% 정도는 이익을 챙기고 3%는 네. 홀딩하고 아래에서 더 싼 가격에 조금이라도 많이 사면 단가 조절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네. 4% 정도 매도하고 3%는 홀딩하고 가져가는 쪽으로 의견 드리고요. 가격 떨어지면 매수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또 똑같은 네. 얘기입니다. 살 때도 내가 분명히 절반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분할 매수로 또 들어가셔가지고 천천히 보셔도 돼요. 네이버가 많이 빠질 수 있겠구나. 그건 나한테 기회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사셔도 됩니다. 저는 네이버가 아무리 깊은 하락이 와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40만 원대 가격에 한번 돌아올 거라고 제 나름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걸 정말 어떻게 하면 감사히 생각하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은 이익 자리여서 위쪽에서 못 팔았으니까 이익 보존 챙기고 다시 사는 전략에서 4% 매도 의견 드리고요. 나머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카카오뱅크 72,200원에 50%. 네, 72,200원에 50% 비중이 꽤 많으신데 어떤 이유로 담으셨을까요, 시청자님? 아, 그냥 우리가 뭐 평상시에 편하게 사용하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봤거든요. 아, 네. 카카오뱅크는 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멘토님.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반등이 있을 정도일 것 같아요. 반등 나올 때 좀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72,000원에 비중이 좀 많네요. 그래서 좀 길게 보지 마시고 좀 짧게 보세요. 짧게 보시고 반등의 여지는 한번 있으니까 은행주잖아요. 어차피 얘도 은행주예요. 경기 민감성으로 좀 볼 수도 있고 뭐 얘도 배당이 있겠죠. 그죠? 뭐 그건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반등의 여지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뭐 큰 기업적인 리스크, 카카오에 대한 리스크를 얘가 받는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끌고 가는 전략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 원래 이렇게 급등성으로 움직일 만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막 큰 시세를 바라고 큰 금액에 들어가서 한 번에 어떤 큰 전환점을 두자. 그리고 또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뭐 이런 생각 안 하고요. 장기로 가는데 50% 벌써 사놓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사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반등 주면은 다행히 매수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세에도 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애초에 지금 매수 단가가 좀 높은 단계에 있으니까 75,000원대 정도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거기서 정도만 매도하고. 해도 황송하죠. 네? 생각 안 씁니다. 더 이상은 생각도 안 해요. 네, 한 75,000원 정도 부근에 오면 그냥 매도하시고요. 더 생각하지 마세요. 예, 본전만 와도 감사합니다. 본전 오면 비중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비중이 많으시니까.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허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현대 건설 기계요. 예, 현대 건설 기계 매수가랑 비중은요? 49,000원에 10%요. 49,000원에 10%,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담으셨을까요? 아니, 실적도 좋고, 뭐, 인프라도 괜찮다고 해서 담았는데, 너무 갑자기 어제부터 지금 빠져가지고요. 그런데 왜 그러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아마 그 헝다 위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뭐 기계나 조선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적도 좋고 한 것도 있는데 뭐 기회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떨어지면 기회인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신 거잖아요. 카카오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카카오 네이버 똑같은 흐름인데 지금 이 관점에서 매수 단가로 봤을 때는 굳이 손절의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세요.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크게 떨어지면은 현금 비중만 좀 있다라고 하면은 아래에서 사면 돼요. 더 사도 되는 거고 이게 좀 식상한 얘기겠지만 그 실적이 좋다라는 표현에서 답변을 드리면은 우리가 좀 식상한 얘기예요. 늘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을 굉장히 표현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선반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실적이 선반영됐습니다. 꼭 지나고 난 뒤에 떨어지고 나면 선반영됐다 그러고 나중에 오르지 않았으면 뭐 저평가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서 후반영됐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식상한 얘기예요. 그냥 현대 건설기계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했듯이 뭐 제가 뭐 교육을 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드는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건 이슈가 녹아들면 시장의 관심을 듬뿍 끌고 개인들이 쏟아지는 관심을 받는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각을 좁히고 방향성을 아래로 꺾어요. 꺾고 내려오면서 기존에 있던 방향성의 각도를 낮추고 오고 다시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을 주고 내려가서 다시 회복을 하는 흐름을 만들 거예요. 많이 올랐었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현대 건설 기계가요. 아시겠죠?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올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뭐 헝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런 이슈로 해서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더 확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뒤로 안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가격대는 34,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투자하는 과정에 내 계좌에서 팔기 이전에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복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빠졌을 때 그 투자의 과정에서 이벤트로 빠졌던 거에 대한 부분들 그 손실을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최저점에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카카오가 이 저점에서 올라가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못 견디다 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대건설기계가 나쁜 거 없어요. 좋아질 거니까 저는 하단 쪽으로 봤을 때 34,000원까지 열어두고요.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때는 뭐 한 4만 원대 조금 이탈하는 정도까지는 하락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려가면 또 올라옵니다. 주가라는 건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오히려 여기서 가파르게 꺾어준 게 회복성을 좀 더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하고요. 일단 매도 안 하고 혹시나 34,000원대 정도 가격까지 한 35,000원 정도 가격까지 부근 정도 떨어진다라면 한 번 더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목표가를 좀 짧게 두세요. 지금 가격대가 49,000원대가 비싸게 안 샀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현재 과정을 보면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네. 현재 과정을 보면은 결국 내 가격이 내가 비싸게 안 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앞에서 보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앞에서는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올라온 과정에서 위쪽에 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싼 가격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올랐으면 아 내가 저가에 잘 샀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고. 맞죠? 사람이 네. 그래요. 거기 상황에 따라서 계속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재 가격에서 아, 올라오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내 가격대가 돼버렸구나라고 인지하고 매수가에서 일단 매도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러면... 제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34,000원대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목표가를 아. 4만원 후반대로 잡는 게 맞는 거고 안 내려오고 올라오면 그냥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예,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네, YOM 3,250원에 10%요. 네, 3,250원에 10%. 이 종목은 어떤 네. 이유로 매수하셨나요? 아, 주변의 추천으로요. 아, 추천으로.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이 꽤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님. 저한테 좀 생소한 종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생소하네요. 뭐 생소한 거 생소하다라고 네. 얘기하죠. 그렇죠? 네, 일단 뭐 거래도 많지도 않고 맞아요. 거래가 크게 이루어진 기업도 아니고 뭐 하락성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인데 좋지 않네요. 뭐 실적은 어떤가 좀 궁금하네요, 이 기업이. 실적이 영업이익은 나오네요, 어떻게든. 나오는데 아, 약간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네요. 보니까 뭐 자산도 크게 자산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이익이 좀 안 나오는 매출은 그래도 좀 있긴 한데 조금 애매하네요. 시가총액도 너무 낮고요. 시가총액이 작은데 거래도 많지 않고 좀 뭔가 애매한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이거 지인분이 네. 어떤 분명하게 이런 내용들은 어떤 소문에 네.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인부터 네. 어디서 소문을 듣고 뭐가 있다라고 하니까 들고 있어. 들고 있으면 올라갈 거야. 얼마까지 홀딩해. 뭐 이런 소문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데 제로적인 내용은 뚜렷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어라, 더 사라,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라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거 근데 반등은 한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반등 한번 나오면 네. 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가격대도 보세요. 지금 위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최근에 흐름에서 상단 쪽에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도 네, 조금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 반등이 나올 때 저는 한 2,700원대, 800원대. 이거는 뭐 제가 네. 확신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그런 제 세력성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00억대예요. 정말 너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 한 번만 치고 올라오면 그냥 쭉 올라오고 말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 연속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라면 제가 보유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얘기를 드린다라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 아 이건 내가 투자에 실패했다라고 보고 2,800원대. 애초에 제가 이런 기업을 사지도 않을 거고요. 2,800원대 정도에서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꼭 반등 네. 주면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상담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댓글은 성공할 거야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극동유화 4,960원에 40%. 추매로 비중이 커졌어요. 반등 후 조정인가요? 계속 하락 흐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상승 이후에 규칙적 반등 정도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상승할 자리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단발성인 것 같아요. 추가적인 부분은 또 시간적인 게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이걸 맞출 수 있는 건 정말 저도 상당히 차트적으로나 뭐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지만 신입니다. 이걸 맞춘다라는 건 여기서 어떤 방향성을 맞춘다는 거는 지금 자리 있는 만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올라서거나 확실히 올라선 흐름 이후에 눌러주고 흐름을 저점을 높인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현재는 방향성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좀 거칠 것 같고요. 오히려 가격적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이 저가 라인, 저점이죠. 4,000원
3,800원대 정도 되는데 여기를 한번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방향성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니까 현재 관점에서 매수가가 4,960원인데 역시 최근에 꼭대기네요. 네, 꼭대기라서 좀 애매한데 반등 시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이 앞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묶여있는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있었던 매수한 가격대 부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반등 시 매도하시고 사더라도 하단 가격으로 사는 게 맞다. 뭐 기업 현재 이슈나 모멘텀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역시 그 유가 관련된 부분, 화학 쪽이라든지 뭐 LPG 쪽 관련된 부분, 가스 이런 쪽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지만 뭐 친환경 쪽으로 엮일지 안 엮일지도 의문점이 있고요. 뭐 이익 구조는 뭐 있는 기업이니까 반등 시 매수가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모나코 순대국밥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ATDC 현대산업개발 31,260원에 30% 떨어질 때 조금씩 담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담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조금 더 담는 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조금 더 있다가요. 천천히 담아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더 싸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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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담으면 될 것 같은데 31,000원대 같으면은 오히려 조금 더 싼 가격을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가 아래로 평단가를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000원대 그리고 뭐 한 22,000원대까지 열어놓고 거기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를 가져가는데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가격 25,000원 아래 왔을 때 조금씩 분할로 조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지준혁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K증권 1010원에 10% 상담 부탁드려요. 자꾸 떨어지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뭐 거래량도 굉장히 적고 지금 또 동전주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이벤트가 끝난 업종이 아닌 끝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증권주인데 뭐 IPO가 핫했을 때 뭐 좀 이슈를 많이 탔던 부분이었다라고 판단되고 이익은 분명히 좋죠.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역시 끌고 가는 쪽에서 뭐 급등성 아니면은 큰 흐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반등 시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큰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손실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000원대 위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유튜브 상담도 잠시 쉬도록 하고요. 곧바로 전화 상담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SK텔레콤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9만 5천 원에 20%요. 29만 5천 원에 20%. 일단은 수익을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예, 조금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요거 저기 분할되는데 가져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많이 올랐을 때 시세 차익을 보는 게 나은지 뭐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분할을 앞두고 있으니까 쭉 가져갈까요, 멘토님? 아니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홀딩이고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가 나오면 팔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아직까지는 홀딩이고 그 뭐 올해 안에 뭐 어떤 진행이 되든 간에 저는 SK텔레콤한테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들고 가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세가 나오면 당연히 이익을 챙기고 분할되더라도 그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그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있어요. 애초에 이 분할이 되고 가는 과정 자체가 하이닉스 때문이거든요. 그 지주하고 어떤 연결고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중간 지주,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이 중간 지주급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SK 중심으로 어떤 그 포트를 다시 짜려고 하는 흐름 속에 하나다. 이번에 큰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SK텔레콤 자체적으로 봐도 저는 홀딩 쪽으로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네 연말 배당도 유지가 될 거니까요. 그런데요. 네 분할이 되면은 인적 분할하는 회사 별도로 주식을 받잖아요. 나눠지죠. 네. 네. 그거는 주식값이 텔레콤보다 원래 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 분석 안 해봐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SK텔 인적 분할 되고 난 뒤 그 가치 훼손에 대한 부분들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 매겨지는 가격에 맞게끔 내 금액적으로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리스크는 없어요. 분할되는 그대로 분할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수량에 대한 분할이 되고 가치적으로 거기에 대한 훼손되는 거는 시세가 다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그 관점을 떠나서요. 그 분할이 되는 과정 이전에 시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냥 예. 목표가를 정해놓고 저는 시세가 나온다면 이익을 챙길 것 같아요. 지금 하단에서 SK텔레콤은 원래 급등주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적금성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예. 어느 정도 올라오고 조정을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커서 저는 한 33만 원대, 32만 원 후반대 정도 될 것 같네요. 한 지금부터 한 5, 6% 정도 오르는데 거기서라면 예. 이익을 챙기고 또 기다렸다가 또 다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분할되기 전에요. 네, 분할되기 전에 가격이 오르면은 분할되는 걸 기다릴 필요가 없죠. 나한테 이익을 주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33만 원 부근, 32만 원 후반대 부근에서 매도 의견,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삼양식품 10만 500원이요. 30%. 예, 지금 10만 500원에 30%. 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네. 예, 매수는 어떤 이유로 하셨을까요? 그때 주식을 잘 모를 때 지인 추천으로 작년에 매수를 했거든요. 작년에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에 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받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이면 또 꽤 오래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지금 손실을 꽤 보고 있으세요. 네, 뭐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라고 판단할 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뭔가 어중간하네요. 네. 뭔가 어중간한데 흐름인 것 같아요. 이쪽에 제가 강의 때 얘기 드리는 게 방향성이 한번 꺾이고 나면 점진적으로 이 방향성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 단계로 가고 있는 하락 추세 중이다라고 보이시고요. 방향성이 좀 하락성에 좀 이어져 있고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재료가 없어요. 작년에 어떤 그 재료적인 부분 코로나로 인한 흐름이 조금 잠깐 나왔던 거 말고는 흐름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내려가겠지만 역시 이런 기업은 빠르게 어떤 변동성을 가져가지 않아요. 방향성이 한번 꺾이게 되면은 좀 길게 좀 시간을 끌었다가 또 반전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좋진 않네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손실폭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매도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어떤 결론을 드릴 수 없어요. 올라올 거니까 뭐 어떻게 대응할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그 손실에 대한 부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업은 충분히 지금 쪽 이 가격대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시간이 걸린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이 하락의 흐름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하방성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방향성 전환이 좀 이루어지는 강한 이제 위쪽으로 가는 수급이 좀 나타나고 방향성 전환되는 걸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물량 더 사봐야 안 올라와서 마음고생만 더 커질 거예요. 충분히 네네. 10만 원대 가격은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니까 좀 네네. 시간을 기다려두세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손실을 확정 짓는 것보다 그리고 일부 물량을 덜어내기에도 손실이 좀 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대는 오히려 전환점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한 8만 9천 원대 정도 올라와야 되니까 그 가격 네네. 올라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럼 보유하면 되는 네. 거죠? 지금 보유해도 돼요. 10만 원대 네네.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삼양식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불닭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잘 팔리잖아요. 잘 팔리고 네. 인기도 있고 뭐 식지도 않고 잘 먹고 라면도 삼양 쪽으로 라면도 많이 뭐 팔리기도 하고 하니까 뭐 네네. 크게 리스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들고 계셨다가 네. 올라오면은 네.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8만 9천 원대 오면 연락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8만 9천 원. 예,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액션 슈퍼.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0%이고 6,125원입니다. 네, 6,125원에 30%. 이 종목은 네. 언제 어떤 이유로 사셨나요? 아, 산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냥 뭐 TV를 시청하는데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봤습니다. 아, TV 보다가 매수를 하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급등을 하고 있네요, 멘토님. 네. 어떤 전략이 네. 필요할까요? 이건 뭐 지시선에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런 기업에 투자 안 합니다. 아무리 게임 주고 네. 중국 판호 개방에 기대를 가지고 많은 내용들 품고 있지만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업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액션 슈퍼라는 기업 자체를 알고 난 뒤로부터 아예 관심을 안 가져요. 네. 뭐 시세적인 부분들은 많이 나오고 거래도 많지만 좀 너무 인위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 세력주라고 그러고 막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반등시 지금 뭐 올라와 주니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거래가 네. 이거 올라온 인거는 그만큼 거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네. 빠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많이 하시겠죠. 근데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매력이 없어 보여요. 적자 아, 연속 기업이고 4년 네. 이거 계속 적자 아닌가요, 이게요? 네, 네. 4년이고 5년이고 계속 적자인 걸로 아는데 5년째 계속 적자 폭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이러다가 또 다시 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재무적으로 현재 뭐 유보금 네. 없고 부채 좀 있는데 자산 가치가 없는데 부채가 쌓이거나 또 갑작스럽게 어떤 증자라든지 뭐 어떤 전환사채 물량이라든지 갑자기 뭐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 상대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네. 시세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뭐 게임주 제가 드렸지만은 뭐 특별한 악재를 품고 있는 기업 외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분위기에서 반등의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올라와주면은 한 6,400원대 네. 정도 욕심내지 말고 6,400원도 높고 오늘 지금 현재 고가 부근에서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익을 챙겨가세요. 비중도 많으시네요. 예, 좀 불안해요. 네? 좀 불안해요. 오늘 급등해가지고. 불안한데 비중을 30%나 갖고 왜 있냐 이거예요. 지금 네. 제가 결정을 좀 지어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참고만 하세요. 저는 네. 여기서 올랐다라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30이잖아요. 20% 지금 네. 팔아요. 지금 네, 팔고 네. 나머지 10% 들고 있다가 6,500원 정도 올라오면 미련 없이 그냥 팔고 그냥 현금 들고 네, 있다가 네. 다른 데 좋은 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 사이버 결제.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2,000원에 12%입니다. 예, 62,000원에 12%. 매수한 지는 좀 되셨네요. 예,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요즘에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멘토님. 네. 외국인 기관. 오늘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외국인 기관이 요즘 좀 사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네. 시청자분은 여전히 좀 손실이라서 그죠? 어떻게 네. 도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좋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수한 입장에선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익을 내고 좋다라고 생각할 거기보다는 반등을 주고 있는데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62,000원대는 예. 좀 가격이 많이 높네요. 그렇죠? 저희 예. 꼭대기에 샀는데 지금 현재가도 싼 가격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머리, 예. 어깨에 팔아라. 그리고 뭐 무릎에 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어깨 자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현재 이 회사의 기업적인 가치적으로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이익 구조나 이런 거 좀 봐도 예. 어깨 자리 정도로 예. 보여요. 어깨에서 이제 배꼽 사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예. 자리가 살 자리가 아니라 팔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게 느껴져서 저는 그 일단 머리에 사셨고요. 꼭대기에 사신 거니까 흐름 자체가 예. 어떻게 만들어졌던 그런 흐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과거의 통계를 예. 봤을 때 현재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예. 흐름을 보고 내 가격이 높다는 걸 인지하시고 이익을 내기보다 예. 올라오면 팔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예. 상승이 반전을 만드는데 시간은 걸리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오는 게 57,000원대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요. 예. 네, 최근에 있었던 이 상승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박스 예. 형태로 본다면 위쪽 상단하고 하단이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인데 그러니까 한 그 예. 밴드 값이 이렇게 박스권 내려와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역시 위쪽에 올라오면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 내려간다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구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올라서고 난 뒤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떤 대형보다도 이 57,000원대 가격대 와서 여기가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역시 예. 올라가더라도 62,000원대 정도에 걸릴 거예요. 매수가에서. 예. 더 안 올라갈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매수, 예.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서 올라와서 매수가 온다라면 매도하시고요. 57,000원대에서 계속 올라서지 못하고 하다 조금씩 흘러내리면은 비중 조절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반씩 줄이고. 제가 예.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린 거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매수가까지 예. 그냥 유지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업 자체는 좋으니까요. 아시겠죠? 예. 매수가 예. 오면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매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네, SHB 35,000원에 30%요. 네, 35,000원에 30%. 좀 네. 올 초에는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또 좀 지지부진하네요, 멘토님. 어떻게 네. 보세요? 뭐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고요. 예. 예. 일단은 뭐 이걸 어떻게 얘기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35,000원대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셨나요? 아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아, 비중은 아니 비중은 늘리고요. 매수가를 네. 단가를 낮추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35,000원 단가가 개인 투자자분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가격 단가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높거나 낮아야 되는데 일단은 35,000원짜리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혼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급등주를 따라가신 분들이 여기에 다 이 가격대에 굉장히 많이 공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저항. 그래서 그 자리대로 한번 기술적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도 역시 똑같아요. 시가총이 너무 작고 단발성 흐름이 나오고 난 뒤에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죠? 보시잖아요, 그죠? 매일. 네, 거래가 말라요. 계속 마르는데 마르면 마를수록 거래는 더 안 이루어지고 급등이 나오는데 한 번 또 급등이 나올 때는 그 급등은 또 역시 급등이 나왔던 자리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더 내려갔다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내 매수 단가가 자꾸 올랑말랑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올랑말랑 할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한 번 딱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남아 있으니까 한 34,500원 거의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 네. 네, 네. 뭐 재료적인 거는 저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원래 이 기업 자체의 특성이 한번 큰 시세를 주면 내려가서 장기적으로 박스 만들면서 밑에서 또 치고 치고 하면서 위쪽에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힘들게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여지니까 뭐 기업 분석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올라올 최근 실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재료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재료가 실적하고 같이 묻어져 가는 거니까 34,500원 이쪽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빠르게 유튜브 하나만 더 가볼게요. 닉네임은 아자아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 24,500원에 10%. 딸한테도 같이 사자고 했는데 미안하네요. 손절해야 될까요? 아주 짠한 멘토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LG 디스플레이 지금 요즘 힘이 없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LG 디스플레이도 시간적인 부분인 거고요. 앞서도 보지만 지금 화면을 보면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 좋을 텐데 네. 항상 이 올라가는 방향성이 끝에 떨어지는 신호를 줘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움직이고 점점점 약해지면서 떨어지는데 그 내려왔다 다시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이노텍 정신없습니다.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하청업체들도 역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거는. 분명히 분위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쪽은 나쁠 거 없어요. 주가 하락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려오면 저가 매수 자리 정도 한 18,000원대 정도 오면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서 단가를 좀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목표가를 한 22,000원 정도 내 매수가보다 낮은 장대. 그러니까 당연히 샀을 때 22,000원보다 내려가야 되겠죠. 내 평단가를 22,000원대 아래로 내리시고 22,0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올 하반기 전기차를 대거로 내놓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업계에서는 연말 수주와 공급 확대 이벤트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소재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LNF발 모멘텀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 꽃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NF, 세로닉스, 대주 전자재료, 이렌텍까지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LNF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대규모 수주 기대감, 테슬라 수주 기대감 함께 묻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23%의 시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세로닉스는 LNF의 이 수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29% 상한가에 안착되면서 24,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은행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금리를 올리면 예대 마진이 높아지면서 이 실적 개선의 여지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은행주들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은행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원격 진료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정부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백신 접종을 다 마친 사람과 이 건강한 50대 미만은 코로나에 걸려도 이 집에서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의 시세를 분출하면서 3,71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라이프 시멘틱스 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마킴이었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